자연분만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건 아닌데 7월 3일 납시다. 대여색깔을 쓸 것으로 했습니다. 왜 이런... 아... 요만큼? 이 애착 인형도 이거 무슨 근육인가 살인가 지방인가 약간 굴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었나 보다. 아 모르겠다고. 제왕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신기하지 말하니 마음 먹었잖아. 마음 안 먹었어. 내가 내일 병원 가기 전까지 좀만 더 고민해볼게. 今日は土曜日なんで検診がある日なんですけど今日は赤ちゃんの動き正常に動いてるかどうかを確認する胎動検査 あと、分娩方法を決めてから病院に伝え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けど、私はですね、帝王切開をすることにしました。大きく2つがあった理由は、前の動画でも1回話したことあるんですけど、自然分娩って、回復は早いんですけど、代わりに失敗する可能性があるんで、リスクが高いっていうのが一番怖かったんで、もう何時間も陣痛しながら苦しみながら、 頑張ったのに結局失敗して手術になる可能性がまあまああったんで、それが一番怖かったっていうのもあって、で次はお医者さんもそうだし、こういろいろブログとかまあネットで調べたら、こう陣痛、まあ今も前屈陣痛とか結構来てるんですけど、腰が痛くなる人は痛い人は自然分娩よりは手術した方がいいっていう話が結構あったんで、 私今腰終わってるんですよ。ちなみにもう寿命です。終わってますで諦めました。自然分娩は。あまど手術は6月30日か7月の3日どっちかになると思います。まあどっちにしろ痛いのはどっちも痛いし、まあお腹を切るかお腹よりちょっと下の方を切るか の違いじゃないですかね。まあ回復にはまあ差があるとは思うんですけど、じゃあ病院行ってきます。で、いげって微妙なもんじゃないの？ちょっと。あと。じゃあ、다음 주 지금 제가 이제 내진을 할 거예요。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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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게 좋을까요? 그쵸. 잘 될 것 같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어, 안 될 것 같다고 해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자퇴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내가 뭘 하고 싶냐가 중요해요. 전 제왕으로 좀 마음이 기울어서. 그러면 수술 하면 돼요. 그럼 네, 예정이 7월 8일이니까 7월 3일 납시다. 수술 시간은 보통 30분이면 끝나요. 네. 근데 애기는 수술 시작하자 5분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 목포까지 가능하세요? 아, 아 죄송합니다. 주말에 네, 방금 병원에 갔다 왔는데 진짜 몇 달 동안 고민을 했다가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나니까 되게 은근히 마음이 편하네요. 물론 이게 갑자기 양수가 터지거나 뭐 자궁문이 갑자기 엄청 많이 열려서 뭐 자연분만으로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별 이벤트가 없는 한 아마도 자연절개로 낳게 될 것 같습니다. 초록색이었지. 초록색 만 빼고 뭐 낮에 산책하는 거 엄청 오랜만이다. 거의 처음인가? 이제 아기 이름도 지었고 수술 날짜도 정해졌고 이제 딱 2주 남았다.
베이지색이 좀 더 잘 어울리긴 하는데, 그치? 우리 집에는 아기 침대 커버 빨래 하고 손수건 한 번 더 세탁하고 그다음에 출산 가방 싸고 할 예정입니다. 온 집에 아기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이제 손수건 빨래, 애기 빨래는 진짜 이걸로 끝입니다. 내일 역방구만 세탁을 하면. 또 이점 옷이네. 응? 배 영상 찍을 때마다 이점 옷이야. 잠옷 안 갈아입는 사람인 줄 알겠다. 야, 왜 이런, 아. 답답한 것 같다. 태동 줄어든다며. 아. 야, 정조, 그만해. 엄마 죽겠다, 진짜. 양치하기 귀찮은데 콤프레스트를 말까? 고민이죠. 그러면은 딱 두 숟가락만 먹어야겠다. 요만큼? 요만큼 먹자. 요만큼 먹자. 요만큼 먹으라고. 뭐라고? 갈비찜 저거 먹으면은 밥 먹어봐. 아니야, 우유 먹으면 돼. 자, 어제부터 조금 조금 싸기 시작한 출산 가방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해서 남겨놓은 메시지가 아직까지 있네. 작은 거 기내용 캐리어를 입원용으로 쓰고 요 24인치짜리를 조리원용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두 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지금 할 건데 맘산 진 팬티? 요게 엄청 좋대요. 오버나이트보다. 그거랑 아기 물티슈. 아, 내 꼬마 있는 게 아니구나. 아기 손수건 20장 정도 챙겼고 여기 엄청난 생리대들. 아, 다시 생리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네요. 지금 샴푸 린스랑 머리 못 감으니까 며칠 동안 드라이 샴푸도 샀고 그리고 병원이랑 조리원은 아직까지 마스크가 필수예요. 아기들도 있는 공간이라서. 그래서 마스크를 엄청나게 챙겼고 마스크 팩도 챙겼고 그다음에 요 애기 초점잽도 쿠팡에서 하나 샀고 그다음에 추울 수 있다고 그래서 가디건도 하나 챙기라 그래서 제 가디건 넣었고요. 나머지는 전날 써야 될 것 같아요. 왜 수건이나 이런 거여가지고 미리 넣어놓으면 습기 차고 눅눅해지니까. 그리고 으쨔! 애기 애착 인형도 두 개, 곰이랑 토끼. 다행히 원래 조리원에 남편이 못 들어갔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완화되고 나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제 딱 한 번만 외출이 되고 두 번째는 다시 못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못 있을 것 같고 출근을 해야 되니까 한 2박 3일 정도 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2주 같이 있고 싶긴 하지만 회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가 없죠. 와, 진짜 다리가 많이 부었다. 소리가 나. 미쉐린 타이어 같아요. 지금 흰색깔 압박 타이즈를 신고 있다 보니까 그 미쉐린 타이어처럼 이렇게 돼 있어. 아기 방에 있던 맘마준 물건들을 이제 슬슬 주방으로 다 옮기는 중인데 분유 포트랑 젖병 소독기, 건조대 이렇게 뒀고. 마지막에 치즈가루, 파마산 치즈가루를 좀 뿌렸더니 꾸덕한 치즈 냄새가. 맛있네. 라이스 페이퍼를 물에 살짝 적시고
얘는 완전 동그랗게 됐네. 일단 샘플로 두 개를 만들어 봤는데 모양이 동그라미랑 네모에는 좀 더 네모가 됐네. 저 걸음걸이 이상한 거 보이죠? 아까 어떻게 걷냐면 배를 내밀고 이렇게 팔자오른으로 걷는데 이거 의도하는 게 아니라 배가 너무 무거워서 자연스럽게 허리가 이렇게 뒤로 가게 돼요. 지금 배가 어마어마하죠?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너무 아파서 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거든요. 제가 원래 엄청 고통에 강한 스타일인데 예전에 대학생 때 발가락 3등분 나가지고 뼈가 하반신 마취하고 막 철심 받고 했을 때도 웃겨서 웃었거든요. 그렇게 고통에 강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막 날 정도로 힘들어서 아이고. 그래서 오늘 밥을 일단 차릴 건데 요리를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좋아서 하는 건데 오늘은 진짜로 너무 좀 빡세서 얼마 전에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갈비찜이 있어서 갈비찜이랑 그냥 진짜 간단하게 전 하나 부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을 겁니다. 아이고 숨 차. 내 빵은 진짜 안 어울리긴 한다.